네, 와우 클래식에서 명인 시스템이 도입이 된지약 일주일이 지난 오늘, 북미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음번 패치에 관련된 소식이 올라왔어요. 뭐, 세 번째 페이지, 3페이지에 관련된 소식이겠죠? 3페이지 때는 전쟁 노래 협곡과 아이터렉, 그리고 레이드는 검은 날개 둥지, 그리고 이벤트로는 다크문이 열리게 되는데, 전쟁 노래 협곡과 아이터렉 계곡이 3주 후에 나온다는 소식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해당 내용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예전에 페이지 이때 혈장이 먼저 나온 다음에 0점이 났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이번에 페이지 3는 올해 우선적으로 전장 두 개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 레이드랑 이벤트는 내년인 2020년도에 열린다는 내용이에요. 뭐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월송, 전쟁률의 협곡과 아이터렉 계곡이 곧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제 열리냐? 12월 10일이에요. 오늘 영상을 기준으로 약 3주가 남아있는 시점으로, 뭐 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열리는 거니까 굉장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3페이지 패치 중에서 전장 두 곳은 3주 후에 열린다고 알려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엄청 예전에는 정령들이 특정 구역을 침입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지역성 이벤트가 있었어요. 저도 요거 보고 기억이 났는데, 정령들의 침공이거든요. 해당 정령들의 침공 이벤트가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도 전장이 나오는 시점이랑 동일하다고 하네요. 뭐 예전 했던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뭐 이상한 이벤트 같은 게 열리면서 주변에 보주가 생기고,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정령들이 막 나오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 정령들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쉽게 각종 정령들이 드랍을 하는 원소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벤트가 열리는 장소는 웅고로, 아즈샤라, 여명의 설원, 마지막으로 실리더스가 있어요. 각각의 지역별로 웅고르는 불, 아지샤라는 돌, 여명의 서론은 물, 그리고 실리더스는 바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해당 이벤트 시간이 뭐 길지는 않을 거예요. 제 기억이 뭐 1시간 내외였던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관련된 정령들이 계속 제니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계시면 나중에 골드버리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만큼 라이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이 전장 나오고 정령 침공,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끝나고, 그 다음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은 글은 길어도 뭐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냥 페이지 3패치 중에서도 이제 나머지 것들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2020년도 초에 열릴 예정이다. 그래서 레이드 검은 날개 둥지랑 다크문 축제는 내년 1월, 뭐 늦어도 2월까지는 열릴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막 올라온 전장 관련된 소식들을 요약을 해서 알려드렸고, 전장도 이제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죠? 다들 전장에 관련된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